짜잔, 두 번째입니다. 얘는 이제 또 이제 발, 얘 지금 보시면 발도 그렇지만 얼굴 부분. 이게 이제 문제예요. 이 얼굴 부분에 이렇게 탈피 껍질이 붙어 있는 경우, 이 얼굴 부분에 탈피 껍질이 부셔져서, 아까 말씀드렸죠? 수분이 부족하면 부셔져요. 얘가 스스로 벗기려고 하다가도 부셔져요. 부셔지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? 이 눈꺼풀에 있는 탈피 껍질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, 그래서 눈을 감는 현상이 보여지고, 감고 뜨질 못해요. 그 상태에서 이물질이 눈 안에서 자꾸 있어서, 예, 눈물처럼 그게 생겨나요. 그다가 이제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고, 굳어지면서 눈도 못 뜨게 돼요. 눈을 손에 들었을 때 눈을 못 뜨고 있다, 뭐 탈피껍질이 없는데도 눈을 못 뜨고 있다, 네, 그러면 이 탈피껍질이 눈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. 그럴 때는 빠르게 전문 샵을 가서 빼거나 병원을 가서 빼야지, 이거를 방치하시고 1주, 2주 지나시면 눈에서 고름이 나올 거예요. 고름이 나올 정도 되면 심각해진 거고, 더 심해지면 그 고름이 뭉쳐서 덩어리가 돼서 눈이 나중에 막 이만큼 막, 예? 얼굴이 두 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놔두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.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벗겼을 때 잘 벗겨지면 벗겨주시면 돼요.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? 예. 탈피껍질에 수분이 많아서, 네, 잘 벗겨지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, 이제, 여기 눈. 눈. 네. 눈 부분에 이 껍질 있죠? 이 부분에 이런 껍질들이 부셔져서 눈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라 이 부분도 잘 벗겨주셔야 되는데, 잘 안 벗길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물기를 살짝, 너무 세게 누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살짝 발라서 싹 벗겨내시면 돼요. 이게 바로 안 벗겨지면 좀 시간을 두셔서 적시고 적시고 좀 젖어질 때까지 몇 번 톡톡톡톡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. 싫어? 네, 싫대요. 지금 눈 떴죠, 이제? 네, 이 기본 단계에 탈피를 못했을 때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면 쉽게 눈 뜨고 문제가 안 생겨요. 눈병도 안 생기고. 근데 이 기본 단계를 넘어서서 계속 방치를 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라, 네,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. 최소 3일에 한 번씩은 봐주세요. 3일 정도나 그 정도는 애들이 탈피 껍질을 쉽게 벗을 수 있고, 예, 눈병도 안 생기고, 예, 발가락 부절도 안 생겨요. 이 탈피 껍질이 이렇게 말라서 굳어지면 쪼인다 그랬죠? 점점 쪼여지면서 피부에, 손가락에, 예, 피를 안 통하게 하니까 꼭 적셔서 톡톡톡톡톡, 이거 잊지 마세요. 톡톡톡톡톡 이렇게 몇 번 눌러주셔야지만 탈피 껍질이 젖어요. 그러니까 꼭 눌러주셔야 돼요. 살살살살. 얘가 아프면 발악하는데 발악 안 하죠? 움직이지 않죠? 네, 아프지 않는 거예요. 아프지 않게 눌러주세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젖었다 싶으면 앞으로 당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짝 힘을 줘서 살살살살. 좀 많이 지금처럼 잘 안 벗겨질 때는 좀 시간 이렇게 몇 번 벗기다 보면 손가락이 빨개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너무 세게 막 손톱이나 이런 걸로 빡빡빡빡 긁으면 잘 띄어지긴 하는데 얘 피부까지 벗겨져요. 그러면 여기 보시면 좀 빨개졌죠? 이렇게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.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물 닦아주시고 후시딩 같은 거 발라주세요.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 거거든요. 이 발가락 끝에 부분을 제대로 안 벗겨주시면 무조건 혈액순환이 안 돼서, 네, 탈피 껍질이 쪼여서, 네, 아 싫어 싫대요. 아픈가 봐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편해져요. 안 벗겨주면 발가락 끊어지고, 끊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. 지금 바로 물을 안 묻히고 했더니 제일 안 벗겨지죠. 네, 좀 시간 두시고 적셔서, 적신 후에 벗기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네, 싹 다 벗겼어요. 네, 나머지 발가락도 확인해 주시고요. 네, 이러면 이제 편하게 얘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.